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을 재보고 뽑아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기준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봉. 제일 중요한 게 기준봉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돌파봉인데 보통 보면 이 기준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전의 파동에 따라 달라요. 기준봉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제가 세력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은 추세의 방향을 읽을 때 이 기준봉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음봉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기준봉이라는 것은 이 음봉을 씹어먹는 이 정도의 이런 캔들이에요. 이 앞전에 이 하락을 다 무마시키고 다 받아먹거나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캔들, 이게 장대 양봉의 기준 캔들, 이게 기준봉 캔들이에요. 차트에서 항상 이 기준봉의 시가 손절, 기준봉의 중심라인 매수라인 잡고 이 기준봉이 나오고 난 다음 다음에 어떤 조정 캔들이나 거래량을 보고 타점을 제가 다 잡거든요. 이 기준봉이 엄청 중요해요. 기준봉 다음에 중요한 캔들이 뭐냐? 요 캔들입니다. 기준봉 다음에 중요한 캔들은 저는 요걸 봅니다. 이 매집봉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이 매집봉은. 그래서 요 매집봉이 뜨잖아요. 이 뜨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매집봉이 여기에서 이 캔들이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나오는 매집봉이랑 박스 벗어난 데 나오는 매집봉이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매집봉은 이 앞에 더 큰 대파동의 매물이 위에 있다면은 이것도 대파동 기준으로서는 매집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봐봐, 주가가 막 큰 파동에서 막 쉐리 막 이래가지고 막 올라갔어. 이 위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막 한 개만 터지는 것도 아니고 한 두 개 세 개 터질 때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224선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개입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 위에서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뜨는 것들, 이거랑 이 밑에서 뜨는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또 방금 말했던 이 윗꼬리 캔들이 봐봐, 이게 아까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이런 모양들이 또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은 이목구 위에 좋아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캔들들 있잖아요. 이 캔들들은 캔들 플러스 패턴 플러스 구간 이런 거에 얼만큼 궁합이 잘 맞느냐예요. 이 캔들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의미가 지금 현재 세력들이 마오는 어떤 삼각수렴이든 박스 패턴이든 공구리 패턴이든 패턴이 있어요. 밥그릇 패턴이든 이 패턴에 얼만큼 잘 어울리느냐, 그리고 그 구간 지금 현재 이 변곡의 구간이나 추세 전환의 구간에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캔들에 맞는 패턴이 있고 이 팬들에 맞는 구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나쁜 거로, 이 시기가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시가를 더 밀어버리잖아요. 띄우고 시가를 더 밀었어요. 근데 이 구간이나 패턴에 따라서 이게 완전한 매집봉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쭉 밀어갖고 일부러 이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0% 이상 개입이 떠가지고 3분의 2쯤이나 꼬리 다 잡아먹고 점상을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 캔들이 뜬 자리가 예를 들어서 봐봐, 주가가 막 이렇게 있다가 좀 내려가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올렸는데 주가가 딱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 앞에 매물을 쭉 올렸다가 쭉 빼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이 캔들이 저 꼭지에서 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가지고 한 1파 정도에서 요게 나오잖아요. 이미 출발했는데 보니까 이 캔들이 나오는데 요 앞에 큰 매물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새끼인데 이 패턴이나 구간이나 이 앞전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출발하고 이게 뜨는 거랑 출발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뜨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미 출발해갖고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이게 뜬다는 것은 정말 강한 세력들이 매집봉이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매집봉도 아까 말했듯이 이 위에서 뜨느냐 아니면 요 밑에서 뜨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이 얼만큼 조화롭게 움직이냐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쌍꺼풀 있는 눈이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무쌍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이라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정말 좋은 플러스템이지만은 이 얼굴에서는 쌍꺼풀을 없는 게 나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캔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의 이 조화로운 이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도 알아야 되고 구간도 알아야 되고 뭐 추세도 알아야 되고 매집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매집에 어울리는 캔들인지 지금 현재 이 구간이나 이 패턴에서 딱 궁합이 잘 맞게끔 맞아떨어지는 캔들,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붙느냐예요. 이 캔들이 지금 어떤 패턴에 어떤 위치에,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캔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안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단기 매물 소환지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라 하더라도 달라요. 이 위치에 따라서 요 위치와 요 위치가 캔들은 똑같은데 앞으로 흐름은 다를 것이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지 말고 재방송 보면서 이렇게 배워서 하시라는 거지. 응?